예전에 저쪽으로 기린이 종암 싸는 애들이 이쪽 넘어다녔습니다. 학교를요? 초등학교? 지금은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예전엔 산길이었는데, 조그마한. 흙을 보다 가지고 여기가 거의 사람이 안 다니네요. 나간 옷이 제 실인 것 같습니다. 운동 무기가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이고, 멋지네요. 약간 평지길이 이어졌다가 오르막입니다.
여기도 돌이 많은 것 같아요. 저쪽 뒤쪽에 안남바울 뒤쪽으로 석산 개발을 하거든요. 돌이 많으니까 지금 맨든데 석산 개발을 해요. 이산 아주 뭉개뜨리려고 작정을 했는가 몰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끊겠습니다. 일단 올라왔고요. 주위가 경치가 너무 좋네요. 저쪽에 보이는 데가 신당마을 우산리. 이쪽으로 보이는 데가 휴양림 들어가는 우산리 양막. 저쪽 안산 쪽 가까이 그 수자원 공사가 있죠? 예, 수자원 공사. 저쪽 끝에 정도 보면 성지에리도 보이고, 저쪽 보면 멀리 오덕사 들어가는데, 예. 이쪽 아파트에 있는 데가 고산 초등학교 있는데, 세심정 성당 있는데, 저 오산교가 보이죠? 그 다음에 좀이 앞에 가까이 중간 지점에 아까 얘기한 농업기술센터, 밑에 마을이 종합마을, 저쪽은 하삼, 저 멀리 어우리가 보이네요. 남봉 일부하고 어울이, 저기 봉실산이 보입니다. 봉실산하고 비봉산 중간으로 옥녀봉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는 어떻게 되냐? 종이교회가 보입니다, 저기. 그옆 동네가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궁평프락, 이쪽으로 가양프락. 저쪽 산 밑으로 상화죠, 상화. 오른쪽으로 상하고 왼쪽 산 밑에는 하와.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여기 빼놓은 데가 있는데 가까이. 여기죠. 예전에 3기 초등학교짜리, 지금은 완주군 순환경제센터. 그 옆에 귀농인의 집, 이쪽에 가공센터가 보입니다. 3기 초등학교 때 제가 여기를 다녔는데 지금은 폐교돼 가지고 없어졌죠. 저 어울이 그쪽 초등학교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때 당시 다닐 때그 건물이나 이런 것은 동상하고 운동장밖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운동장도 많이 그 어린이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여기가 완주군 어린이 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복지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져있는 게 뭐냐면, 이쪽에 예전에 복림사가 있었대요. 저 묘 있는데, 관이 쌓여 있죠? 폐관. 그 자리가
예전에 후백 때 유물이 나왔대요. 지금 석탑이랑은 군산의 발산초등학교인가 거기가 있고, 보존물은 전북대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네, 저기에서 유물이 좀 발견이 되었나 봐요. 아, 그리고 이 산이 뭐냐면, 봉림사가 있었기 때문에 봉림산이에요. 봉림산이고, 봉오리죠? 저 봉오리 보이나 모르겠네. 아무튼 저 봉오리 정상이 기린봉이죠. 기린봉. 거기에 봉수대가 있습니다. 예전에 현이가 저희 정상까지 상당히 머네요. 아무튼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시 좀 잘랐다가요, 산행을 시작하고 정상 부분에 나무가 없으면 괜찮은데, 나무가 있으면 또 보이는 것이 마땅치 않아요. 이렇게 그 바위가 있는 곳이 오히려 이렇게 경치가 보기가 좋아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네. 상당히 바위가 넓은 자리입니다. 제가 한 6년 전인가 그때 올라오고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저쪽 끝에, 아니, 전투까지 보이네요. 아파트 단지. 희미하게 지금 보일지 모르지만, 아파트 단지. 우화동 쪽 같아요. 아, 송천동인가요? 어쨌든간, 보입니다. 산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가파릅니다. 여기 약간 평평한 데가 있네요. 여기서 행글라이더 여기 타고 그랬는가 봐. 예, 그렇습니다. 아, 저쪽에 고성산이 보이네요. 고성산. 예. 화산에 고성산. 그리고
저쪽으로 우측으로 보이는 게 멀리 천등산. 그 뒤로 대둔산처럼 보이고. 아, 이쪽 저수지가 가운데 경천 저수지. 화산 삼거리 정전나무도 보이네요. 그 주유소 옆에 정전나무.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어가지고 멀리까지 다 보이네요.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소나무가 누웠네요. 와송이네요, 와송. 드디어 탑이 보입니다. 등산 어디 가서나 볼수 있는 탑. 소나무를 받쳐줬어요. 나무가 좀 없으니까, 대하댐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보이면, 좌측으로 보이는 게 장군봉, 아니, 안수, 우남산. 헷갈립니다. 우남산. 힘들면 이렇게 발음이 헛나와요. 여기 국제재활원. 이쪽 뒤쪽에 보이는 게 안남마을. 안냄이라고 했죠, 옛날에. 우리는 안냄이라고 불렀어요. 안남마을입니다. 저기 아까 얘기한 오산리 신당이 저 천변 건너서. 이쪽으로 약간 내려오니까 저기 정상이 보입니다. 저기 정상입니다. 기린봉. 우남산. 우남산 뒷봉은 저기 경천 쪽에서 편백나무로 편백나무 숲이 있는데 그쪽 넘어서 걸어오다 보면 뒷봉은 잘 보일 것 같아요.
작비 쪽은 산이 뭔 산인가를 모르겠네. 아무튼 저쪽 넘어가. 자, 멀리 보낸 데가 연석산이나 운장산 쪽 가는데 같은데. 여기서 구봉산은 안 보일 것이고. 한수산 뒤쪽이고, 저쪽 멀리 보이는 데가 낙타봉, 서래봉. 서래봉이죠. 이쪽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봉우리가 두 개가 있네요. 저 뒤에가 정상인데, 내려가서 이 봉우리를 지나서 다시 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네요.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번 합니다. 이 정상까지만 갈 거예요. 저 끝에 질맞이, 즉 마한마을 거기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길습니다. 나중에 내려가서 능선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상당히 길어요. 질맞이가 어디냐고요? 마한마을이에요, 마한마을. 길맞이라고 하죠. 길맞이라고 하네. 질맞이라고. 옛날 어르신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한마을. 그 마한마을에서 김병만이 나왔어요. 예. 김병만이 제 후배입니다. 김병만 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달인 김병만. 날씨도 좋고 좋습니다. 산에 오면 멋진 바위도 있지만 이 나무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형태를 멋진 모습으로. 이런 걸또 낮은 지역은 쾌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의 마당에다 갖다 놓으려고. 이 높은 산에 있으면 못 쾌가는데 낮은 지형에 있는 데는 쾌가려고 합니다. 한때는 분재도 유행했었는데 지금도 하는 사람은 하겠죠. 근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자연적으로 놓는 게 좋죠.
골목넣기가 단을 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죠? 밑단을 이렇게 쌓고 있고, 그다음에 예, 저렇게 돌이 쌓여 있습니다. 저 위로 한번 올라볼게요. 이게 봉쇄입니다. 더 올라가 볼게요. 306m 갑이네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린봉 봉화대. 여기서 주차장까지 1404m. 저쪽 그 아까 얘기한 마한 마을 쪽에 그쪽이 3046m. 그쪽 끝에도 왜 이런 봉화대가 있다고 하죠? 봉수대. 여기서 보니까 우람산하고 우측으로 보이는 게 경천 저수지. 아니, 대하저수지. 왜 이렇게 자꾸 그러죠? 대하저수지. 네. 여기가 웬만하면 정상인데, 꼭 정상 가면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요. 아. 주위 경치를 보기에는 별로입니다. 어쨌든간 이 주위만 한번 살펴보고 조금 쉬었다가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저기는 방공호가 저렇게 펴놨어. 반대 방향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들마저 쪽에서. 일단은 여기서 영상은 중단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중단했던 것은 돌 있는 데라 넘어지면 다칠까봐 조심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촉대 위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화산에 고성사는 뭔가 탑을 쌓았는데 여기는 탑은 없네요. 그냥 돌무더기. 내려가는 길은 아까 올라오는 길에 거의 촬영을 했으니까 영상 촬영 없이 빠르게 내려가겠습니다. 배고프네요.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런 말 잘 안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는 분이 한 100명 정도 되시면 운장산을 한번 등산해 볼까요? 뭐 100명 되나 안 되나 제가 마음에 있으면 가는 거지만요. 그래도 뭐 하나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게 더 즐겁잖아요. 영상을 중단하고 빠르게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올라올 때도 찍었는데 이 소나무가 참 쉬었다 가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앉아서 아 편하네요. 올라가는 사람이나 내려오는 사람한테 의자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나무한테는 좀 힘들겠지만 아까 탑 있는데 이 소나무도 가지가 네 개나 뻗어 있어요. 제가 와송이라고 했죠?
한 가지가 이쪽 땅에 다 있어요. 이쪽에서. 여기도 잠시 앉았다 가기가 좋아요. 아, 쉬었다 가기 좋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여기 또 수란구가 있네. 아, 여기서도 쉬었다 가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쉴 자리가 있네. 등산로하고는 4~5m 정도 벗어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소나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하고